여기가 그 조던역 C2 출구입니다. 그리고 조던역 이제 출구 오른쪽에 이제 골목길이 있는데 앞으로 쭉 가시면은 큰 길이 있는데 큰 길이 레이더노드인데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바로 침사추입니다. 그래서 침사추에서는 굳이 차를 타지 마시고 그냥 걸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C2 출구 나와서요. 예,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예, 골목을 건너가시고요. 예, 계속 이제 앞쪽에 있는 세븐일레븐을 지나서 계속 직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에 이런 좀 허름한 건물들이 많이 예, 지금 보이실 겁니다. 있을 거고 저기 이제 앞에 그 흰색 트럭 뒤쪽으로 이제 작은 시장이 있고요. 예, 그 시장 블럭을 지나서 그 다음 이제 예,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쪽에 있는 여기 예, 식당은 이제 뭐 서서 먹는 테이크아웃 하는 식당인데 좀 위단이라든가 이런 뭐 튀김 같은 것들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뭐 좌우측으로 이렇게 이런 뭐 의류나 가방을 파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작은 시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계속 직진을 하겠습니다. 직진하시면은 아, 한쪽 건너간다. 아이고, 안돼. 예, 여기 앞에 이제 트럭이 있는데요. 트럭 이쪽에서 이제 길을 건너서 예, 우회전을 하겠습니다. 우회전하시면은 여기 앞에 여기 벤츠 차량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스테이크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이제 스테이크를 주문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식당 내부인데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동남아스러운 그런 느낌의 이제 예,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저희 이제 그 일단 저는 그 소고기 스테이크를 주문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빵 한 개하고 예, 버터까지 그리고 이제 토마토 스프가 이제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드라고 밥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밥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크와 함께 이제 밥이 같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이게 모양이 한국의 스테이크하고는 모양이 좀 틀린데 여기 홍콩 광동어로 예, 학지우 아우 파판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 이제 밥이고요. 만약에 누드를 시키면은 이쪽에 밥 대신 이제 예, 누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아우는 이제 소고기고요. 그리고 학지우는 이제 후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추로 이제 좀 양념을 만든 이거는 스테이크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마토 수프를 시켰는데 토마토 수프는 이제 여기 홍콩 광동어로 로송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빵하고 이제 버터는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불만 더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원한 레몬티 같은 것도 이제 시킬 수가 있으니까는 필요하신 분은 또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뭐 시킬 거야. 그거 찍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뭐라 안 보고. 뭐라? 형 내요. 아, 믿어.
건데요. 어? 감매야? 감사합니다. 감매야. 감사합니다. 감 오빠. 야, 이거 또제 또제. 또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야, 정말. 맞아. 어. 오케이.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골래야, 골래. 인사 빠이빠이빠이빠이. 오케이, 빠이빠이. 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식사를 다 마쳤고요. 이제 여기 말로 이제 계산서를 이제 마이딴이라고 하는데 지금 친구랑 와서 둘이 먹었는데 홍콩 달러로 98불이 나왔습니다. 되게 싸죠. 98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14,000원인데 거기에 이제 아까 보셨던 음료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 2시 반까지 이제 오더를 하셔야지 아까 드셨던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가 한 40몇 불 정도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시간 내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